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약간 특별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복들을 경험하죠. 참 그래서 정말 우리 여름에 정말 뜨거웠지만 이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는 우리 쉴 곳을 찾고 그분이 우리의 그 손끈을 아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성도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여기 디모데후서 3장을 여셨는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참 이 디모데를 향해서 참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 3장 말씀을 또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3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모이고 계시는데 오늘 제목을 굳이 붙일 수 있다면은 다음 세대의 도전이라고 할까요? 다음 세대를 향한 시대의 도전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시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실 때에는요 그분의 생이 이제 거의 다 했다라는 그런 이제 감을 가지셨을 때입니다. 뭐 육체적으로는 60세 전후였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처했던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셨죠. 아시는 대로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는 갑작스럽게 다시 로마에 투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처음 투옥 때와 달리 처음 때는 이제 사도행전 28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가택연금처럼 해서 그 좀 자유롭게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교제하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의 상황은 쉽지가 않죠. 그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잡아들이는 그런 어떤 흉흉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어둡고 습한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를테면 먼저 우리 1장 8절에 또 보시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처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런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고난 가운데 계시고 1장 16절에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슬에 매여 계시다고 하죠. 2장 9절은 어떻습니까? 2장 9절도 한번 보시면요. 옆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수 상태에 계시죠. 단순히 또 이렇게 그냥 억울한 뭐 이미 어떤 이런 핍박에는 익숙해져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억울한 그 죄수 생활 자체도 어려운 일이었겠습니다만 또 그분에게 어려움이 됐던 상황은 이 당시에 사도 바울 형제님을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1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사도 바울 형제께서 갇히니까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여겨졌는지 또는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또는 사도 바울과 한편이다 라는 것이 알려진다면 자기도 갇힐까봐 그게 두려웠든지 간에 1장 15절을 보시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니다 버림받으셨어요. 함께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순식간에 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육체적인 억울한 그런 그 죄수생활도 죄수생활이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견디면 또 견디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은 사실 이런 배신감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버려졌다는 그런 마음들. 버려졌다는 거. 다 나를 버렸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특별히 정말 나는 도움이 필요한데, 근데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다. 이것만큼 참 우리를 참 슬프게 한 게 없죠. 이거 뭐 어른들 세계에서도 그런 배신들, 뭐 사업하시다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시고, 믿었던 뭐 오래된 친구분들 보증을 섰다가 또 그런 일을 겪기도 하셔서 그 아픔을 어른들 겪고 있는, 겪으신 어른들도 계실 것이고, 이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가장 큰 어려움, 뭐 공부도 힘들죠. 근데 공부도 해야지 힘들죠. 안 하는 애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뭐 애들도 힘든 게 많이 있겠죠, 물론. 근데 학생들이 정말 어려운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제는 나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오늘 학교 갔더니만 싹 딱 등 돌리는 묘한 분위기들이 생기는 것들. 나도 좀 쟤네들과 놀고 싶은데 나를 원하지 않고, 어제는 분명히 나랑 나도 같이 걔네들 축구했는데 오늘 같으면 축구팀이 달라져 있는데 나는 또 빠져있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운동을 이렇게 썩 못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처음 학교에 들어갔는데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저희 남녀 공학 남녀 합반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춘기가 이제 뭐 아주 막 시작됐던 건 아니지만 이성애라는 과정이 생기고, 뭔가 운동을 잘해야지 또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막 남자애들도 좋아하고 여자애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생겼지만, 그런 것들을 바랐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반 대표를 뽑는다는데 대표 대항전을 한대요. 먼저 대항전에서 이긴 팀이 이제 대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좀 이게 목소리 큰 애들 남자애들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한 명씩 뽑아가는 거죠. 아시죠 그런 거? 이렇게 한 명씩 뽑아가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게임이더라고요. 그런 방식 아주 안 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제 이름이 불리지 막 몸을 풀고 있었죠. 막. 어떻게 됐을 것 같아서 웃으세요? 형님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쁨을 드리려고. 와, 끝까지 제 이름이 안 불렸어요. 제가 그날 어떻게 집에 왔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이 왜 망각이라는 좋은 그 방어기제가 있잖아요. 저는 저한테 불리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그 수치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집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힘들었던 중학교 시절, 아주 어둡고 외로웠던 시절들, 아무도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친구들도 그렇고, 친구가 거의 몇 명 없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그때도 콧물을 좀 흘렸지만 찌질이는 아니었거든요. 요즘 말로 좀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었어요. 그래도 좀 공부도 못하진 않았었고, 근데 거의 존재감이 없는 그 외로움이 항상 제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그런 것들이 그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다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인기가 많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 봐 항상 제 마음에 그 좀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바울께서 지금 다 나를 버렸다. 아시아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또 4장 좀 넘겨볼까요? 4장? 우리 이 당시 사도바울의 형편을 좀 한번 더 살펴보시면요. 4장 9절부터 보시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향한. 이 외로움 가운데 또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그 긴박한 그 심정 가운데 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 여길 만한 디도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만 이 디모데를 좀 빨리 좀 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 10절에 또 한 번 그 버린 이야기를 나와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또 4장 16절 다시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건 참 정말 슬픈 일이죠. 또 4장 6절을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날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인생의 그 마지막 이 피니시 라인을 앞에 두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좀 달리는 그런 모습. 간절한 그 마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 이 디모데 후서 쓰실 때 사도 바울의 이 관심사는
한번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인생에 마지막 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떤 일에 가장 관심하시고 있어요? 어떤 일이 가장 마음에 쓰이실 것 같으세요? 저도 아직 뭐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오늘 내일 이제 정말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께 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나의 마지막 관심, 나의 이 최후의 어떤 그 기도, 바람, 그것은 무엇이어야 할까? 또 그게 실제로 정말 진실하게 나한테 무엇이 될까? 이런 질문 드린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의 관심은 아셨던 것이죠. 자신의 경주가 이제 다 끝났다고 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경주가, 내 경주는 끝났지만 이 진리의 경주,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다름질해야 되는 것인데, 이 경주는 끝나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이제 끝나갔는데, 나는 이제 힘을 다했는데, 또 내게 허락된 시간과 내게 허락된 경주는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내 다음의 경주는 누가 할 것인가? 내 손에 있는 이 진리의 바톤을 누가 받아서 또 그 다음에게 이어줄 것인가? 이게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을 때 그 마음에 있었던 한 사람, 그게 참 감사하게도 없었다면 참 큰일이죠. 그럼 그 바톤이 그냥 그 땅바닥에 떨어졌겠죠, 사도 바울의 손에서. 그리고 소위 이 기독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주님은, 주님에 대한 증거는 글쎄 또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죠. 참 감사하게 이 사도 바울 형제님에게는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광복 이후에, 독립운동가에 기도했지만, 광복 이후에 기독교 사상가로 영향을 미치셨던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본에 유학하시면서 우찌문화 간조의 영향을 받으셨고, 회심하시고, 무교회주의로 얼마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만, 진실한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그 사람을 가졌나라는 제목의 시예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뒤에는 좀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참 감사하기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여기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님께서 이 자신의 어떤 종말을 앞에 뒀을 때, 또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빙긋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첫째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3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시대, 사도 바울 형제님 시대도 그렇거니와 디모데가 처하게 될 그 시대,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 말세, 마지막 때, 이 시대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3장 1절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말세, 어떤 때가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고통하는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통하는 때라는 단어는요, 위험한 때, 또는 위태로운 때,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좀 더 실감나는 번역, 이제 이 단어가 실제로 쓰인 이 다른 성경의 용례를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 그 귀신 들린 그 가다랴 지방이죠. 가다랴 지방
그죠? 거라사, 가다랴 지방 맞죠? 가다랴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가르칠 때 그가 뭐 귀신을 들려 몹시 사나워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아주 사나운 그런 때라는 것이죠. 짐승의 때 같은 것이죠.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도 않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흉폭하게 날뛰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는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야생 그 육식동물의 그런 흉폭한 모습. 짐승의 시대죠. 짐승의 시대. 흥미로운 것이 실제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성경의 묘사, 이 시대를 향한 어떤 인간 역사를 가리키는 이제 성경의 상징적인 표현이 우리 다니엘서 같은 데 보시는 것처럼 짐승들이에요. 그렇죠? 뭐 사자, 곰, 뭐 표범, 짐승들. 또는 계시록 13장 같은 경우에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말 인간성을 말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의 생명을 그냥 뭐 사란토처럼 여기는 사람의 영혼을 사고파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또 그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고 할 때 그 수가 짐승의 수라고 얘기하죠. 짐승의 수. 이 마지막 때는 사실은 짐승의 시대입니다. 짐승의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것이죠.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우리 그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3장 2절 이후로 자세하게 사도바울께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절부터 마지막 때의 특징들인데요. 5절까지만 먼저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가 돌아서라. 이 마지막 때를 묘사하는 이 자세한 특징들이죠. 흥미로운 것이죠.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그 뭐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 놀랍죠? 마지막 때 사랑이 있어요, 여전히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위치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은 돈을 사랑하고. 4절에는 쾌락을 사랑하고. 또 4절 후반부에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어떤 위치, 마땅히 사랑이 있어야 될 그 위치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지막 때 아주 그 가장 큰 특징이죠. 위치를 잃어버린 사랑, 대상이 잘못된 사랑, 방향이 잘못된 사랑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은요, 언제 가장 우리가 사람다운가?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사람답습니까? 언제 가장 사람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참 아름다운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셨던 그런 기억들 매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제 경험상 또 제가 성경을 볼 때 제가 믿기로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답더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아름답더라고요. 뭐 가까이는 그 어머니의 사랑, 아주 보편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또 더욱 진실하게는, 또 더욱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매주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름답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몇몇 장면들이 떠올라요.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시지만 제 그 어떤 추억들 속에서 전 청년 캠프 청년 캠프들을 돌아다녔었는데 저는 참 몸이 굳은 사람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주님이 참 좋은데도 이렇게 수줍은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런 편인데, 제가 처음 정말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어요. 청년 캠프 때였는데, 마지막 날 보통 분위기가 무르익잖아요. 그럼 보통 마지막 날에 이렇게 뭐 발표 같은 걸 하는데, 어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20대 청년이었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서 20대 청년의 건장한 청년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충격을 받으면서 그러면 동시에 너무 아름답다고 제가 느꼈었어요. 혼자서 워십을 했어요. 워십. 20년 전에 워십은 굉장히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율동이 아니라, 까불이 율동이 아니라 막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몸의 곡선을 막 그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섬세한 손놀림과 표정과 건장한 체격의 청년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그게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그때 봤던 게 뭐냐면요, 저라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너무 싫고 율동은 더더군다나 싫은데 저런 워십까지 한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보니까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날 생각하든 제겐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게 너무 근데 아름답더라고요.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자기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 그것이잖아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사람다운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냥 그게 보편적인 사실은 모든 인류를 향한 이 인류가 사람됨을 유지할 수 있는 사실 그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런 아름다움들을 맛보고 계시잖아요. 누리고 계시잖아요. 매 주일마다 주의 성 앞에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냥 진실하게 그냥 내어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를 감동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3장 2절에 이 마지막 때 이 짐승의 시대에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셨어요.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순간 사람은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배불려야 되니까 자기가 즐거워야 되니까 짐승이 되는 것이죠. 더 많이 먹어야 되죠. 짐승보다도 못하죠. 짐승은 배부르면 더 먹진 않잖아요. 사람은 배부른데도 소비가 아니라 이제 소유하려고 더 쌓아두고 쌓아두고 어리석은 자라고 누가 보면 1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리석은 자라고. 바보라고. 바보 멍충이라고.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 가장 그냥 뭐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이 특징인 것이죠. 이 이기심 어떤 이런 어떤 이 자기 중심성이 팽배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뭐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도 옛날 우리 어르신들 계실 때는 그래도 사람 되면 우리가 잃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예가 있었잖아요. 또 우리 어떤 그래도 어떤 인간 되면 우리가 유지하는 그런 교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90년대 급격한 이 소비 시대가 펼쳐지면서 모든 그냥 이 매체들이 다 얘기하는 게 소비시대가 펼쳐졌으니까 선택을 강요하고 선택의 주제 중심은 주인공은 너야. 오늘 밤 주인공은 뭐 그런 노래만 나오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나야 나 하고 뭐 이게 벌써 오래된 얘기잖아요. 뭐 세계는 더 SNS가 막 발달해가지고 통신기술이 발달해서 더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시는 것들이 주로 뭐세요? 내가 오늘 뭐 했다, 어디 갔다, 뭐 먹었다. 우리 미안합니다만 우리 중고등학교 여학생들 주로 올리는 사진은 자기 얼굴 사진입니다.
딱 해가지고. 저희는 아버지마다 똑같은데 다 다르대요. 이게 더 이쁜 거라고 그러고, 여러 다양한. 그 세계는 더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더 자기 중심을 향하고 있잖아요. 연결돼서 더 우리가 큰 인류애를 뭐 가지면 다행인데, 그걸 꿈꿨겠죠.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분들은. 근데 그런 인류애는 커녕 더 극소화되고 있잖아요. 더 자기한테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대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좀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걸 위태로울 때라고 얘기해요. 고통하는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다 SNS 행복해 있는 것처럼 보여. 항상 뭐 맨날 좋은 데 가는 것 같아. 맨날 뭐 남편이랑 뭐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뭐 뮤지컬 관람하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이혼하고 있고 이러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고통하는 때거든요. 위태로운 때. 이 풍조를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그대로 맨몸으로 맞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그 분들은 옛날에 우리 때도 다 그랬는데 뭐 다 잘 견뎠고 뭐 다 물론 맞는 말씀이시죠. 주님의 은혜가 있으셨군요.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 우리 이 세대들이 겪는 이 위협, 이 짐승 같은 시대의 어떤 그런 공격, 또 교묘한 그런 어떤 풍조들, 우리가 겪었던, 우리 어른들이 겪으셨던 훨씬 이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학교폭력?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선생님들 때리면 맞았잖아요, 저희들은요. 많이 맞으셨잖아요. 저도 많이 맞았었거든요. 그냥 머리가 곱슬이라고 맞았었어요. 하마했냐고 하면서. 아니, 그건 그게 아니라 하는데 막 때리셨어요. 맞았었나요? 우리 때리면 맞았거든요. 요즘에 어디 때리기는 커녕 이 학교 폭력의 이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폭력도 더 늘어났지만 학생이 교사 폭력하는 건수가 지금 얼마 전 조사일보 보니까요. 뭐 3배 이상 지금 뭐 몇 년 새 3배 이상. 더 놀라운 사실은 중고등학교에 권장한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교사 폭력. 뭐 물론 이제 그 언론이 많이 발달해서 더 많이 알려져서 그런 면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다르다. 옛날이랑 다르다. 달라요. 이런 시대로 우리 아이들이 좀 만나고 있습니다. 그냥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 자신의 이 마지막을 앞에 두고 3장 1절에 강조하시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더 적당히 뒤짐지고 잘 될 거야. 아이 뭐 사춘기 뭐 다 그냥 다 지나가는 한때지 뭐 막연한 낙관으로 그냥 보낼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 그냥 뭐 우리 GMP도 올라가고 있는데 생활수준도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 전부 다 우리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마지막 유언이라는 걸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 먼저 알아야 될 것. 네가 만나야 될 시대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네가 맞닥뜨려야 될 그 세대가 얼마나 위태로우시든지 너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마음 단디 먹어야 된다. 적당히 생각하는 먹힌다. 그 얘기 하시는 것이죠. 그 특징들을 43장 9절까지 다양하게 또 얘기를 하셔요. 기독교도 세속화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모양은 있죠.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서 너무 참 두려운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시대를 사는 우리 오늘날의 교회.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없는. 그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헛된 재물에다 소망을 두는 재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게 힘인 줄 압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또는 6절, 7절 같은 데 보니까 거짓 교사들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쉬 미혹되는 이 가련한 여인들의 모습도 드러나고 있고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냥 우리도 잘못하면 이 거짓 교사들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현대성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자기를 사랑하고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2절에서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돈 사랑하고 뭐 순수한 학생들이라고 돈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엄마의 누나의 강변설자 수업을 했습니다. 안희정 씨잖아요. 김소호에 저 몰랐는데 섬진강을 어쩌면 보고 섰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강변에 금모리가 있는 곳은 섬진강이다.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 뜨레는 반짝이는 금모리빛 뒷문 박히는 갈비뼈 노래 엄마의 누나야 강변설자 저도 정말 살고 싶더라고요. 섬진강 보니까 그냥 학습활동에 나왔어요.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이게 제가 정말 열심히 수업했거든요. 답이 딱 예상 답안은 아름다운 평화로운 곳 나와야 되잖아요. 한 중학교 1학년 남학 싫어해요. 수업 시간에 그때 발표하는데 강남 대치동. 더 놀라운 사실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도시가 좋대요. 높은 고층 건물. 걔는 항상 교회 갈 때 저희가 이제 지금 안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좀 멀리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가고 올 때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중부고속도로 노선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노선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경부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중부는 산을 지나오거든요. 터널을 지나고 주변에 산을 계속 지나고 경부는 그 한강을 다 지나면서 그 롯데타워라는 그 거대한 바벨탑을 다 보면서 이 양쪽으로 고층 빌딩들을 보면서 그 평당 뭐 억을 호가하는 그런 집들을 막 보면서 아빠 저기가 연예인이 가장 많은 사는 아파트라고 얘기하면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애들이 요즘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떡해요.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초등학교 때 보고 배웠던 것들 이걸 뭐 어떻게 거슬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시대는 그냥 그런 것이에요. 요즘 애들 대화가 집평수 얘기해요. 집평수 아십니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너네 집 몇 평이야? 화장실 몇 개 있어?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몇 층까지 있어? 좋은 집 갔다 오면 다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 넓은 평수의 집이라고 어린 남자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이거를 그냥 알지 않고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에요. 이 자기 중심성이 이 돈의 노예가 되고 아주 긴장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는 것이죠.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죠. 또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어떤 가장 큰 염려와 또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은 이 세대는 이렇게 악한데 디모데는 사실 생각하면 그러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안한 거죠. 디모데는 좀 불안한 거예요. 디모데는 좀 약했거든요. 천성적으로도 약했고 눈물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고 몸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몸도 건강도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좀 약했어요. 또 이 당시에는 더더군다 위축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막 시기도 흉흉하죠. 또 만만치 않죠. 이 목회 현장이 만만치가 않죠. 그 많이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어떤 천성적인 연약이나 디모데를 잘 아는 이 영적 아버지인 이 바울 형제님께서 이 시대의 이 악함을 생각하면서도 또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염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를 격려하는 말씀을 그리고 마땅히 이 디모데가 수행해야 될 그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이죠. 이 세대를 이겨낼 유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보다 더하면 더할지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를 악한 것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이겨내는 유일한 힘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은 사실은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 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시대의 어려움을 쭉 얘기하는 것이죠. 10절에 그러나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보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시대로 알아야 되지만 넌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이미 이미 디모데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보니까 3장 11절에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악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그 수다한 위협 가운데에서 그를 건지셨던 네가 정말 직접 목격했던 그 하나님. 그 자신의 삶을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바울의 삶을 들어서 사도바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된 이 하나님을 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너 과연 보고 너 알고 있다. 힘이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겨내게 하는 우리 힘의 근원. 그거 두려워하지 마. 복음과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 세대가 물론 악하지 힘들지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네가 과연 보고 알고 있는데 주께서 나를 건지셨잖아. 너 알잖아. 또 14절 또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그러나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역적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도 뭐 그리고 하면서 이어지는 그 삶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러나라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러나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소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러나 그거 아닌데 그거 옳지 않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한 마디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배우잖아. 네가 확신하고 있지 않냐. 디모데가 어떻게 배우고 확신했습니까? 14절 그 후반부 이후로부터 보시게 되면요.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는가 또 그래서 그가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이 흉악한 시기를 이겨내는 이 짐승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됨을 잃지 않는 그런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인가라고 할 때 14절 보니까 첫째는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누구에게서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고 축복입니다. 이 배움은 참된 배움 참된 확신이 어떻게 오는가라는 것이죠. 첫째는 이 사람 먼저 그 삶을 산 그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디모데에게 아까 12절에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11절에서 봤던 것처럼 네가 나를 과연 보고 알았잖아.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도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건져 오셨는지,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오셨는지 네가 봤잖아. 너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또 알고 있잖아. 또 바울뿐입니까? 디모데에게 참 복된 그 영적 유산이 있었는데 어머니 유니게, 외손녀 로이스, 그 영적 유산이 있었잖아요. 또 봤잖아. 네가 어려서부터 그분들을 통해서 봐왔고 나를 통해서 보지 않았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증언하시는 우리 앞서 믿음의 이 선배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많은 부친님 모친님도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가운데 계신 것만으로 그냥 커다란 메시지이십니다.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도 그냥 그 삶이 메시지세요.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해온 그 삶.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 교회 자랑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런 면에서는 정말 큰 자랑이 됩니다. 그냥 저희가 뵙는 것만으로도 그냥 배움이 되는.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면의 입장에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나를 분받아라. 내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본을 보였는지 모든 겸손과 눈물을 너희한테 행했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거리끼지 않고 다 전했다. 이런 그 간증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메신저, 참된 메신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남한 서문교회가 이와 같은 이 우리 앞서 선배들을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다면은 하나님 큰 축복으로 아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존경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사람? 알지 않냐? 큰 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이와 같은 복이 있다면 참 다행이지만 때때로 사람은 사실은 또 이 변화가 있잖아요. 있다가도 가시게 되고 또는 사람마다 듣는 이 선때라도 진실로 허사라고 우리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연약할 때도 있고 막 그런 굴곡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다 한다면은 더 놀라운 사실 15절 위에 보시는 것처럼 또 어려서부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을 알았다. 11절에 네가 과연 보고 알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배운 것, 그 알고 그 첫 번째는 그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참되고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려서부터 알아온 그 성경 물론 이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겠습니다만 이 디모데 스스로에게 확인시킨 것이죠. 네가 성경을 부인할 수 있겠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떻게 너를 변화시켰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떻게 너로 네가 전에 기대하지 않았던 삶을 살게 했어? 어떻게 너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어? 네 어려서부터 배운 이 아름 그 성경 네가 알지 않냐?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지 않냐? 이 두 가지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냐? 이 두 가지가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준비인 것이죠. 먼저는 앞선 하나님의 사람들. 이미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그 삶을 경주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간증을 남겨주신 것. 둘째로는 철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순종, 교육. 사도 바울은 이 이상 더 좋은 텍스트, 더 좋은 교육 과정, 교육 교재
없다고 보는 것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15절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15절 좀 앞에서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 성경의 완전한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삶의 경험이 이것이잖아요.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켰거든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완고한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다 깨부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김대 출신의 뭐랄까요? 그 단어가 뭐죠? 이렇게 혼자 힘을 이렇게 일어서신 분들? 자수성가. 아, 감사합니다. 자수성가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이러셨거든요. 술 엄청 드시고. 술을 드시고 오시면 항상 그 노란색 옛날에 그 종이 그 봉투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생베이 과자를 이렇게 술 드시고 오시면 항상 드셨습니다. 술 안 드시고 오시면 그냥 오시고. 맨날 말씀 똑같이 하시고. 우리 어머님 먼저 계셨는데 아주 완고하셨어요. 자수성가 하셔서 얼마나 그 뭐랄까 자기 의라고 할까요? 얼마나 그게 강하신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그러셔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느 한날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셨대요. 태초에 하나님 창조를 창조하신다. 저희 아버지 과학을 좋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 말씀을 탁 보시는데 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부딪혀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꼬꾸러지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성경은 능히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능력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냥 믿고 있습니다만 더욱 믿으셔도 좋습니다. 또 볼까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직접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설명을 우리가 필요하면 설명을 해줘서 도와줄 수 있지만 성경을 직접 읽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약속입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죄송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 학생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니까 저희들도 아이들 이렇게 성경을 읽히거든요. 큐티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검사처럼 또 빨간펜도 해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모든 아이들에게 다 영향을 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사라고 또 부모라고 모든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앞선 우리 이런 일에 함께 하시는 어떤 봉사자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재미가 있어서 아마 계속 하실 거예요. 김주광님 그러시죠. 우리 학생 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명예가 있을까요? 또 실제로 우리 개인의 삶을 생각할 때도